다 기본 동작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라인을 등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약간 라인을 등지고 하는 드리블, 이게 알라 드리블이긴 해요. 여기 우리 뒤에 공간 수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 여긴 볼 필요가 없죠. 여기만 보면 돼요. 뒤쪽 이렇게 만지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쳤다가 다시 뒤로, 쳤다가 다시 뒤로. 우리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진짜 치고 갔다 수비 안 됐네, 그럼 다시 또 만드는 거야 1대1을. 그러다가 이쪽을 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기본 동작이 돼야 되고,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를 옮겨놓고 왼발 저기 반대 포스트 때리는 거 하나, 이렇게 있다가 달래다가 약간 이렇게 들어서 가는 거.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 그러면 여기 공간 있죠. 줬다가 쏠리면 바로 이렇게 가는 거라 역방향. 예. 네. 순간 떨어뜨려서 안으로 슈팅 때릴 수 있게.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스텝이 중요해. 하나 둘 셋 요거예요. 약간 위에서 밑으로 누르면서 더 깊게 짚고 옆으로. 하나 둘 셋 요거예요. 한번 뭐 화려하고 신기한 건 아니고 그냥 풋살 알라에서 필요한 기본 드리블이에요. 한번 몸 쓰고 쳤다가 다시 1대1 자세 만들고, 그 다음에 진짜 나가고, 빨간 콘 있을 때 한번 가려고, 절대 여기 사이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이게 이제 뒷점프가 돼야 돼. 이렇게 뒤로. 그래서 수비랑 가까워지지 않게 볼이 이렇게 점점 뒤로 흐르면서 다시 멀어져서 1대1 포지션 잡을 수 있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안쪽으로 치는 거는 조금 빠르게. 그렇죠. 좋다. 이제는 밖으로 치는 것도 연습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첫 번째 콘에서 먼저 페인팅, 두 번째 콘에서 뒷점프. 똑같이 페인팅 쓰고 그냥 그대로 밀고 그냥 달리면 돼요. 수비가 되게 붙으면 하고 들고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하고 다시 뒤로. 그렇지 하고 바로 반대로 때려야 돼요. 천천히 끌고 가다가 몸 한번 쓰고, 그렇죠? 하고 살짝 뒤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반대 포스 보고 때릴 수 있는 또 연결 동작이 돼야 돼요. 저는 맨날 축구할 때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 그렇게 맞으면 옆으로 이제 가라고 하니까.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축구는 공간이 많으니까 저기 상대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치고 가야 돼, 치고. 빠르게 치고 가야 되는데, 풋살은 공간이 없고, 빠르게 절로 이렇게 치면은 사실 죽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약간 느낌이라. 그래서 저기 공간으로 들어가도 내가 다시 뒤로 빼서 일로 빨리 뒤로 나와야 되거든요, 볼이. 그러니까 무조건 스피드만 내고 막 가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수비가 어느 포지션, 바디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냐가 사실은 치는 쪽을 결정하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약간 이 사람보다 동일선상이야, 이쪽을 안 맞고 약간 동일선상이면 이제 이쪽이 열리겠고.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지나가면 되고, 내가 이쪽을 좀 더 맞고 있으면 여기가 열리는 거고. 그렇죠. 1번 첫 번째 드리블은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돌고 빠질 거예요. 이게 수비 일로 이동 시킨 다음에 바로 도는 연습. 팁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일로 확실하게 볼을 이동 시켰다가 이 발이 중요해요. 이 발이 여기도 벌써 점프가 들어가야 돼요. 해보시면 재밌어요. 수비 일로 갈래다가 바로 먹어요. 두 번째는 등지는 상황. 등지는 상황 요렇게 있다가 내가 이쪽 발로 볼 주고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다시 여기로 가고, 여기 이렇게 약간 테트리스 모양, 요거 블럭 모양으로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약간 여기 죽어있는 숨어있는 공간으로 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게 조금 빨리 되면 돼요. 하나 둘 셋 약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